심상치 않은데. 덩어리가 기생충만 넣게 하자고? 어쩜 저렇게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슬라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했어요? 잘. 아니, 이게 반사가 나오네. 정말 심상치 않은데. 와! 와! 개 사기시드. 진짜 미쳤네 시드. 살다 살다 이런 시드를 보네. 야, 육강령 어디 사냐? 근데 그래서 반사 못 버리는 것도 대단하다. 전문성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이씨, 이게 슬덥씨. 1막부터 이런 대기.
유물 쓰레기인데 먹지 말까? 소주 먹을만해. 집중 플러스 반사신경 플러스 2되면 2코 3드로의 이득을 볼 수 있다. 디디글 디디 제거봐야 되니까 물은 필요가죠. 고개 나오기 전까지는 방심할 수 없다. 하필 제일 거지같은 선바자 나왔네. 덱에서 카드를 한 장 제거합니다. 지울 것도 없다. 악몽 지울까? 지울 거면 거무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악몽 어딘가 쓰겠지. 읍. 어딘가 썼네. 안 좋은 쪽으로. 무력화 지울까? 신경독 지울까? 신경독 근데 쓰면 지워지는데. 고개나 찾으러 다녀야겠다. 뭐? 이래서 고개가 있어야 돼. 어예 개싼데 놀아. 베리 땡큐하고 여기서 포션 쓰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헐. 남은 몹 중에 위험한 거 해봤자 선봤자 네메시스 맞. 달팽이 심장 정도지. 형상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소주인 게 좀 소주 그냥 안 먹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아들 받다 주시고 이봐 고개 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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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안 떴는데요. 아 스순 와 영구 악몽이다.
근데 뭐함? 영광으로.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멤버십 카드. 히히 카드. 비타 없으면 깨시는 누가 잡아주냐. 잡지마. 고개 주세요. 사일님, 고개를 들어보세요. 고개는 아름다워. 보숙사. 괜전? 다음 턴이 없는데 괜전이 필요한가. 아싸. 아이 근데 손맞자 세번 나와 쓰레기 같은데. 선맞자를 3번 이길 수 있는 미라클 덱이라는 게 대단한 점이 아닐까? 오늘 친구에게 집에 가서 디펙트 하라고 했더니 그 후로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설교하셨군요. 이펙트에 폭 빠져서 그만. 아드레날린 내놓았죠 지금. 그냥 악몽 거대섬의 구성인데. 손목검이 딜 많이 오르지. 내장에서 12딜 오른. 쓰레기 같네. 원래 그렇지 뭐.
전략가 왜쓴? 쓰레기인데. 언제 어디 갔어? 오호호호 재밌네. 참 재밌는 게임이야. 해야지. 와, 쓰레기 게임. 그냥 무릎으로 가야겠다. 엘리트 안 갈래. 네메시스도 거지 같은데. 악몽 어디다 쓰지? 악몽 골칫거리. 아, 귀찮아. 대단 원조. 대단 원. 대단 원. 아유, 고개야. 아, 고개 써야 되나? 강해져서 돌아온 공중 대비. 헤어스타일 멋진데요. 그래? 와우. 악몽 정밀 사기다.
악몽 쓸 데가 없다. 작도가 그나마 순환 방해하다니까. 달팽이 잡긴 잡겠지? 아니? 못 잡네 달팽이. 안 나와서. 빙스런. 도망치지 마. 사일런트는 언제나 불리한 상황에서도 달팽이와 싸워왔어. 오넛 해체맨. 오넛 내장은 필링인가? 1-1. 시드는 떴는데 뭔가 임팩트가 없네. 역시 대단원 입장이야. 다음 턴 시작 시 3등반자의 골칫거리 카드를 넣습니다. 이동중. 퍼즐보자. 심장이 사이를 때렸으니 심장이 이겼군.
고개 왜 이렇게 쓸모 없어. 아이씨 가방 없어서 먹었는데. 이 정도냐. 심장야로 호이츠 너무 약한. 57 드리면 취약 없는 대단원이랑 비슷하네. 심장 허접색. 악몽은 그냥 거대 점액 투성이었다. 이지